네, 안녕하세요. 사비 자연농원입니다. 내일이 벌써 9월 9일입니다. 벌써 한 달이 이렇게 지난 것 같은데요. 혹시 무슨 날인지 아시죠? 네, 그렇죠. 추석이 있기 전에 사비 자연농원 나눔이 있는 날입니다.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. 블루 아이스 나눔 다섯 분께 드린다고 한뼘 정도 사이즈인데요. 예시는 이 영상 끝에 제가 드릴게요. 이 영상을 천천히 보시고, 천천히 보시라고 예시를 끝에 드리겠습니다. 오늘 뭐 연휴가 시작되는 날인데요. 벌써 이렇게 출발하신 분들, 아니면 뭐 도착하신 분들 계시겠지만, 내려가시는 길, 또는 또 올라오시는 길, 돌아오시는 길, 모두 안전운행 해주시기 바랍니다. 또, 집에 가셔가지고, 가족들끼리 맛있는 거 드시고요. 뭐 이렇게 오붓하게 편안한 시간을 보내셨으면 합니다. 꼭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집에 가서 가족들하고 이제 오랜만에 만났는데, 오랜만에 만나서 또 싸우시는 분들 계세요. 술 먹고서. 우리 사비자연농원 애청자라고 한다면 싸우지 마시고, 사비자연농원 유튜브 이렇게 틀어놓고, 이렇게 서로 화기애애하게 담소도 나누고 맛있는 거 드시고 그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여러분들, 요번에 제가 비가 많이 왔어요. 비가 많이 와가지고 사실 막 나무들이 많이 쓰러졌거든요. 비 오고 막 태풍 치는 바람에 여기 요것들은 어디 기차대기 한 대씩 맞은 것 같아요. 왼쪽으로 착. 막다 옆으로 누워있죠. 좀 비가 많이 오고 바람이 많이 불었습니다. 뭐 이렇게 큰 피해는 없었는데, 명절 잘 보내시고요. 블루 아이스 나눔 지금 시작할게요. 예시는 바로 추석으로 하겠습니다. 추석 이행시를 댓글로 넣어주시면 제가 명절 끝나고 추첨을 해서 바로 보내는 방향으로. 그리고 제가 8월 달 나눔은 블루 매트를 아직 배송을 못했어요. 사실 너무 바빴거든요. 이분들한테는 또 개인적으로 다 전화를 드렸지만 좀 너무 죄송합니다. 블루 아이스 나눔 추석 시작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